안녕하세요. 지방에 따라 끓이는 법이 조금씩 다른 게장은 소고기를 이용한 보신탕입니다. 갖가지 채소와 함께 어우러지게 끓여 덥거나 추운 날씨에 밥을 든든하게 말아 먹으며 건강을 챙길 수 있어 많이들 즐겨 드시지요. 단시간에 조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은 제대로 끓여 보겠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않으셨듯이 말이죠. 먼저 맛있는 육수 맛을 내기 위해 소고기는 양지나 사태살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건 양지 600g인데요. 냉수에 담그어서 핏물을 빼야 잡내 없이 깔끔한 육수를 만들 수 있어요. 삶은 후 살코기를 결대로 찢어야 하니 결을 살려 큼직하게 썰어서 냉수 5리터에 넣고 무 200g, 마늘 40g, 생강 10g, 대파 잎 두세 뿌리 분량을 넣으세요. 처음에는 센 불로 해서 끓으면 중약불로 줄여 1시간쯤 끓입니다. 육수를 끓이는 동안 부재료 손질을 해둡니다. 숙주 150g은 깨끗이 씻어 끓는 물에 숨이 살짝 죽도록 데쳐내고 그 물에 씻은 느타리 200g도 데쳐 건집니다. 다시 대파 두 뿌리도 서너 등분하여 살짝 데쳐내세요. 건질 때는 잎을 먼저 건지고 흰 부분은 조금 더 있다 건지세요. 육수가 잘 우러난 듯 하네요. 떠오르는 갈색 거품과 기름은 국자로 떠내야 육수가 깔끔하지요. 그리고 무와 소고기를 건져내고 나머지 채소들도 망채로 깨끗이 건져냅니다. 육수는 잠시 옆에 둘게요. 토란 때는 200g인데요. 삶아진 것을 마트에서 구입하셔도 됩니다. 깨끗이 헹구어 5cm 길이로 써세요. 고사리 200g도 삶아진 것을 구매하세요. 깨끗이 씻어 같은 길이로 썹니다. 대파 줄기는 반으로 갈라 5cm 길이로 썰고 잎은 그대로 같은 길이로 써세요. 데친 느타리는 쪽쪽 찢어 먹기 편하게 손질합니다. 그리고 데친 숙주입니다. 삶은 무는 3cm 크기, 0.5cm 두께로 나박썰기 합니다. 삶은 소고기는 결대로 굵직굵직하게 찢으세요. 소고기에 양념을 먼저 합니다. 고춧가루 6큰술을 넣고 주물러 고기의 빨간색을 먹이세요. 그리고 집간장 5큰술, 다진 마늘 4큰술을 넣고 조물조물. 참기름 6큰술을 넣고 고춧가루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주무릅니다. 그래야 고추기름이 곱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깨소금 1큰술, 후춧가루 1/2 작은 술도 더해서 고루 주무르세요. 이제 고사리, 토란대, 느타리를 넣고 간이 잘 배게 조물조물 하세요. 그리고 숙주와 대파를 넣고는 살살 버무리고요. 마지막에 썬 무는 부서지지 않게 살짝 섞어줍니다. 아까 만들어둔 육수를 팔팔 끓여 버무린 재료를 넣어줍니다. 육개장은 양을 많이 끓여야 맛이 있어서 제가 양을 많이 잡았어요. 고루 섞은 후한 소끔 끓여 맛이 잘 어우러지게 합니다. 그리고 멸치액젓 4큰술과 집간장 5큰술을 더해 간을 맞춰야 되는데요. 기호에 따라 가감하세요. 고기를 끓여 국물 맛을 낼 때는 집간장 외에 액젓을 조금 더해주면 감칠맛을 조금 더낼수 있습니다. 잘 끓고 있지요? 이때 보이는 거품은 대부분이 단백질과 맛성분이고 끓이다 보면 사라집니다. 일단 이렇게 끓으면 약한 불로 또 줄여서 30분쯤 더 끓여야 깊은 맛이 잘 어우러집니다. 이제 됐습니다.
따끈할 때 밥을 말아서 한 입 크게 먹어보겠습니다. 구수하고 얼큰한 고급스러운 육개장 맛입니다. 땀 흘리는 여름철에도 좋았지만 찬바람이 부는 요즘에도 더없이 좋은 오늘의 육개장 도전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